예, 지난주에 좀 해보라고 한건다 하셨지요? 에, 표정들이 별로. 아, 너는 읊어라, 나는 모르겠다. 에? 에, 속이의 길을 넘어 하는 건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멍멍멍 하는 건지, 에, 그거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풀어보고 오시라는 연습 문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도 이 책임 법리 쪽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면은,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딸랑 한 줄, 예? 뭐한 줄, 두 줄, 뭐 그냥 너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예 그냥 거의 생략한 수준 정도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조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올해, 올 과정부터는 지금 이런 연습 문제들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뭐쓸수 있는. 근데 이제 분명히 책임들은 대부분 생겨요. 완전히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과연 뭐 때문에 생기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거죠. 고민을. 예. 아주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예, 우리 시험에서는, 실무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책임이 생길까 말까. 하지만 시험에서는 대부분 생깁니다. 대부분. 근데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써 주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예. 사례 문제 1번입니다. 책임 법리에 대한 부분이고, 쇼핑몰 직원 김땡땡. 예. 제가 좀 주로 가해자들은 김땡땡 많이 씁니다. 예. 나중에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게 제가 김씨니까. 예. 만약에 제가 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박씨가 많이 나와요. 최씨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럼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예. 아시죠? 김땡땡. 예, 김씨 분들 억울하시면 얘기하세요. 저도 제가 이씨면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예, 김땡땡이 카트를 운반하는 과정. 우리 쇼핑몰 같은 데서 일정량이 쌓이면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카트에 옮기죠? 예, 모비행 통해서 옮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잘 체결되어 있을 때는 문제 없는데 얘네들 가끔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 분리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러니까 앞에 녀석들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밀려 나가는 거죠. 예. 어떤 실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실수로, 예, 실수라는 말 찾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지는 없지만 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 실수라는 부분 있죠? 실수로 카트가 일부가 분리가 됐답니다. 얘가 김땡땡 실수인지 뭔지는 몰라요, 좌우죠. 근데 책임을 져야 돼, 얘가. 예, 왜? 김땡땡을 대표적으로 줬기 때문에, 예, 분리되면서 무빙워크, 예, 무빙워크 많이들 이용하시죠? 쇼핑몰 가면 있잖아요. 쫙 길어가지고, 예, 흥질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뛰어다니죠? 예? 무빙워크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데 뛰어다니죠? 예, 절대 옆에 안 잡아요. 예, 그냥 막 뛰어다니고 급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애도 봤냐면요, 무빙워크에서, 예, 런닝머신을 타는 애도 봤어요. 뭔지 아시죠? 예,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올라오는 거 계속 반대로 뛰는 거예요. 예, 애들 장난 많이 칩니다. 위험해요. 예.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던 손님 채땡땡을 충격했대요. 그래서 넘어뜨렸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시오. 예, 딱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땡땡이가 채땡땡을 다치게 했으니까 김땡땡은 책임을 질 것은 맞아요. 뭘로 책임지겠어요? 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근데 김땡땡이 쇼핑몰에서 뻘짓으로 카트를 미는 거 아니었죠? 뭐예요? 직무지 업무와 관련된 거죠? 업무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인 쇼핑몰은 어때요? 756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풀이를 한번 보면 그래요. 풀이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김땡땡은 업무 중이었다. 업무 중 과실로 손님 최땡땡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땡땡은 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쇼핑몰 사용자의 쇼핑몰은 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756조를 근제에다가 갖다 붙이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요. 동료가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는 756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직원이 을이라는 동료를 다치게 했어요. 업무 중에. 그럴 경우, 을은 갑의 사용자인, 나의 사용자도, 을 입장에서 사용자도 되겠지만, 갑의 사용자에게 756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쳤다. 그때는 756조가 아니에요. 390조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756조는 순수하게 제3자가 다치는 경우에요. 제3자가. 그러니까 답안지 보다 보면은 756조 나오지 말아야 될때막 나와요. 업무, 사용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756조야.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잘못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더 낫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행위 당사자는 750조 책임지고 그 사용자는 756조 사용자 책임지는 아주 간단한 구조의 어떤 법리 문제였습니다. 빨간 펜 준비 안 하셨어요? 아니면 다들 문제 없이 다 이상 없으니까 넘어가시네요. 이 부분하고 오늘 풀이하는 거는 끝나고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으면 좋겠네요, 집에. 6학년 되니까 말을 안 들어. 딸내미가 손만 대도 아 그래요. 막. 살짝만 건드려도 때렸대, 아빠가. 맨날 지 엄마한테 일러. 이제는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목욕탕식으로 편이 갈라졌습니다. 2층에는 아들이 오면은 2층은 남자들이 쓰고 아들이 학교 가면은 이제 딸내미가 자기 방 올라오고 딸이 이제 오빠 오면은 자기 방 저한테 주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는 학을 떼요. 저희 큰아들도 아들도 학을 떼요. 너무 헐리우드 액션 한다고 동생이 조금만 이렇게 스쳤는데 때렸대. 어제도 한바탕 했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살짝 접촉한 것 같아요. 아빠가 때렸대. 너 한번 맞아 볼래? 응? 때리는 게 뭔지 한번 맞아 볼래?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철인 3정년기 보니까 야 메모에 진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먼지다도 맞았다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사하겠죠 이제. 나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하도 내일 보기가 싫어요. 막왜 이렇게 흉악 범죄들이 많아요. 뭐 그러면서 그 댓글 있잖아요. 막 사형시켜야 된다. 아이고 써봤자 뭐예요. 법원에서 사형에 처한다 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몇 년째 20년 넘었죠. 사형 집행 안한 지. 90몇 년도 하고 안 했을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영삼 정권 때. 그때 한번 집행하고는 그 이후로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형 폐지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형수들하고 무기수들하고 누가 편한지 아세요? 사형수가 편해요. 노동을 안 해요. 미결수기 때문에 그래요. 미결수기 때문에.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종결은 집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자기 체력 단련하고 있어요. 100만 21, 100만 22예요. 아예 무기징역 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노동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아예 그럴 거면 법에서 폐지를 시키든지, 뭐 감형 없는 종신형 이렇게 뭐 새로운 걸 만들든지 맞잖아요.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나중에 감형돼갖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흉악 범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하든지 아예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형법을. 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굣길에 집에 오는 길이죠. 하굣길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쓸데없는 그 곁가지들을 다 잘라낼 필요도 있어요. 중요한 거 초등학교 3학년 김땡땡 안 중요해요. 박땡땡도 되고 최땡땡도 되고 어떤 걸로 대체해도 문제없는 건다 빼도 돼요. 하굣길, 등굣길 다 빼도 돼요. 모르죠. 업무상일 때는 모르겠지만. 친구에게 장난이 장난. 장난을 걸다가예요. 장난이 고의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죠, 장난은요.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거말 그대로 다치게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러니까 폭행은 고의죠, 때린 거니까. 근데 나는 이런 경우겠죠. 앞에는 이 친구를 때리려고 했는데 얘가 피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친구가 맞았어요. 이런 경우는 뭐 골치 아프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로 보면 됩니다. 장난을 걸다가 친구 박땡땡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안면부에 부상을 입었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논하시오.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요건 네 가지가 있었죠. 뭐 다섯 가지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과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고의까지 몰라도 일단 과실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책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네? 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일단 빼놓고 볼게요. 세 번째가 뭐 있어요? 위법성이죠? 위법성 있겠죠? 네. 네 번째, 당연히 넘어져서 안면부 다쳤으니까 사고와 인과관계 있죠? 그럼 2번, 책임 능력 빼놓고는 다 있네요? 네. 그럴 땐 누구 데리고 와요? 감독님 오셔야죠. 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비시즌, 야구 비시즌 되면 꼭 감독님들 한두 분 올라온다고. 죄송합니다. 예, 누군가 술 마시고 운전해서. 예, 끝내 강정호가 복귀를 포기했죠. 예, 삼진아웃 당한 강정호 선수.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이에 대한 감독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 그래서 몇 조? 755조에 따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즉, 핵심은 그겁니다. 행위 당사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감독자인 부모가 대신해서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라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풀이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750조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이 결여돼요. 결여.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대신에 감독자가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예. 요와 비슷한 것 중에, 요와 유사한 것 중에, 책임 능력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책임 능력은 있는데, 그 녀석은 미성년자야. 속칭 아무것도 없어. 그 부모는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본 게 뭐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죠. 과거에 유사한 어떠한 그런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거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라면은, 관리 책임을 물어서 부모에게 750조 책임을 물은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755조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사님들도 생각한 거겠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고등학생이 어떤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떤 누구의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째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보니까 755조 적용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행위 당사자가 750조가 빠져야 돼. 책임 능력이 빠져야 돼.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게 뭐야? 아, 얘가 과거에도 동일한 어떤 사고를 했던 해네. 그러면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부모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범일 때는 좀 봐주잖아요. 범죄도. 근데 재범이 어떻게 돼요? 좀 무겁게 처벌을 하죠. 예,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모에게 755조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인 750조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실무에서 그런 경우도 한번 봤고요. 어떤 경우냐면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그리고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부 보장사업 처리를 했죠. 예, 구상팀 담당자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이 자식은 고등학생이 때문에 배째라면 부모가 이제 아들 버리면 끝이잖아요. 안 갚아주면 끝이잖아요. 예, 결국 이제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고 친 아이의 모든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냐. 부모는 좀 재산이 좀 있대요. 집이 좀, 집 한 채가 있어.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때 찾은 판례가 그거죠. 아, 요 판례를 한번 청구해 보십시오. 유사 판례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얘가 혹시라도 과거에 뭐 오토바이를 훔쳤거나 뭐 어떤 다른 물건을 훔쳤거나 이런 전력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다 청구했을 때 그거 찾아가지고 청구해서 채권 그때 확보한 적이 있거든요. 예. 가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애들 컸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하냐면 화특부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들내미를 낳고 아들내미가 좀 크면은 아들이 좀 크면은 일배책을 한 3개씩 가입하라고.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예,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일배책으로 가장 큰 손해액을 10억까지 봤어요. 10억. 예. 10억까지 봤는데 그거를 잊고 있었어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나냐면 제 논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뭐냐면 논문에 주택화재보험들을 소방청 발표된 주택화재보험들을 쭉 사고 건당 손해액을 쭉 뽑다 보니까 2013년도인가 울산 지역이 자그마치 평균 손해액이 한 사고당 평균 손해액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1800만 원 돼요. 평균 평소 한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찾아봤죠. 로데이터를 까봤죠. 그랬더니 그 사고가 있던 거예요. 주차장 화재로, 예. 주차장 화재로, 토탈은 40몇 억이 됐을 거예요. 토탈은 40몇 억이. 예. 그때 일배책 있는 애, 없는 애 막 섞여 있었습니다. 세 명인가가 불장난하다가, 아까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라이터로 뭐 하다가 훌러는 태워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탄 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것들이 다 끓은 피해 막 이런 거죠. 막 쫙 번져 오르고 한 겁니다. 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된 그 건이더라고요. 예. 그게 40몇 억짜리. 근데 그런 게 하나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산술평균의 오류예요. 갑자기 큰 녀석 하나 뻥 들어가니까 그거 빼니까 얘네가 260만 원이에요.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오는데 그거 하나 뻥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아예 카운트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각주를 달아주기 위해서 살펴봤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야 이거 네가 오타 친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올까봐 로데이터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사고가 있더라고요. 46억짜리 예.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조금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겁니다. 3억도 불안해요. 3억도 불안해요. 그렇다고 뭐 1배치가 10개, 20개 들 수는 없고 예.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드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직거 하나 예. 직거 하나 엄마 가족 1배치, 아빠 가족 1배치 이 정도는 드러나야죠. 예. 저희 집도 그렇게 드러났어요. 예. 양쪽 가족 1배치에 자기 자녀만의 배상 책임에서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 치진 않았고요. 예. 7억 하면 큰일 나죠. 예. 제가 옛날에 아들한테는 항상 그랬습니다. 학교 가면은 맞고 오지 말라고.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후부터는, 야, 조용히 지내다 와. 예. 학교 가면 맞고 오면 안 돼. 초등학교 때는. 예. 네. 저는 맞고 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때리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때리고 오라고 해요. 엄마는 뭐라고 해요? 싸우지 마. 예. 그러면 부모 한 명은 고의가 있지만, 다른 한 부모는 어때요? 고의가 없죠? 예. 책임져 줘야죠.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말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고딩. 제일 무서운 고등학생들입니다. 박땡땡이 농구하던 중에 친구에게 공을 패스 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받을 줄 알고 나는 저 친구가 나를 보는 줄 알고 패스하려고 던졌는데 쟤는 순간적으로 다른 데 본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와서 공이 예, 꽝 하겠죠? 예, 그렇게 다친 겁니다. 그래서 두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농공으로 맞으면 아프죠?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예. 망치로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망치로 머리를 맞으면? 예, 안 아파요. 예, 놀래요, 놀래. 예, 예. 제가 망치로 맞아봤거든요. 망치로.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저는 분명히 그 친구 왼쪽에 서 있었거든요. 예, 왼쪽에. 그 친구 오른손잡이였거든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슈. 저 이쪽이요. 예,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한 바퀴요. 예, 이걸 뭘 하는데 얘가 중심에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저를 때린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빡 터져가지고 예, 머리 터져가지고 예, 양호 선생님을 찾으려고 학교 4층 건물을 다 활보하고 다니니까. 예, 그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피 철철 흘린 놈이 손잡고 막 선생님 다니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영화에 그 거의 괴기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막 확 보고 놀래갖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 예, 나중에 보니까 뭐 뼈는 이상 없더라고요. 예, 두피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난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거의 땜방은 안 떼어지더라고요. 예, 볼게요. 예, 농구로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됐고 지금 봐봐요. 고등학교라니까 책임 능력은 있죠. 그럼 우리 일반 불법행위 요건 네 가지 중에 다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같이 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정상적인 농구 경기 스포츠예요. 스포츠에서는 약간의 위험들이 다 서로 도사리고 있죠. 네. 지금 이 친구가 한 행동이 어떤 파울성 행동이 아니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축구에서 정상적으로 태클 들어가다 같이 갈 수 있죠. 예. 백태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빨간 카드 나오죠.
이 정도가 돼야지 불법행위가 위법성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위법성이 성립이 안 돼요. 위험 감수라고 얘기하죠. 위험 감수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파울 타구에 맞아서 관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 좋아하는 미국에서 그렇게 소송 좋아하는 미국에서 그거 배상해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험 감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그런 법리에서는 더 활발하게 따집니다. 네. 우리는 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도의적인 이런 얘기하면 걔네는 도의 별로 안 따져요. 딱 법률적으로만 따져요. 네. 그래서 파울 타고 오면 피하라고 하잖아요. 슉슉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 어떠한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수 바로 뒷자리에요. 안전망이 없어. 그럼 그대로 왔는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안전망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용객이 막 그 안전망 앞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있다 쳐봐요. 예. 그런 걸 책임져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경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경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다치거나 이런 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말했잖아요. 대부분이 책임을 묻는다 했지 이게 안 묻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한 번 문제가 체크를 한번 해두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손해사정 이론 시간이라는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위험의 감소입니다. 위험의 감소. 그래서 보시면 특정 활동이나 또는 업무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활동이나 업무에 연관돼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러한 위험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출한 것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도 뭐 심한 파울을 할지 예. 약간 고의성이 있는 파울을 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백태클 많이 얘기하죠. 백태클. 예. 축구에서 백태클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근데 코트가 있는 경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있지 않은데 코트 있는 경기에서 많이 부상당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가운데 코트를 쳐놓고 경기를 하는데 부상이 많이 발생돼요. 특히 눈부상이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될까요? 아주 가벼운 맞아요. 배드민턴이요. 네. 테니스 같은 경우도 별로 안 그렇고요. 배구 특히 안 그런데 배드민턴이 그런 이유가 왜냐면은 일단은 배드민턴은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죠. 복식 경기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복식 경기에서. 복식 경기에서 호흡이 잘 맞으면 선수들이 차차차 맞아갖고 서로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 하다 보면 어떻게 꼬여요. 그러면은 라켓에 백 이거에 당해요. 이거 앞으로 쳐서는 안 달려. 보통 앞에 있는 선수들이 모르고 심각해서 뒤로 빼다가 눈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안전곡을 쓰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눈 실명되는 경우 꽤 많아요. 눈 다치는 경우들도 실제 클레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면부책 많이 올라와요. 일배책으로 해서 청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연 책임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정상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의 감수냐 아니냐 갖고 막 엄청나게 보는 사람에 따라 똑같은 상황도 피해자 측에서 청구하시는 분들은 야 당연히 이거 있지 이거 그 사람이 실수지 위험의 감수가 아니야 야 뭐 이런 경기에서 실명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맞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야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위험 있는데 자기가 곡을 쓰고 했는데 안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예. 또 인정돼도 재판부에서 인정돼도 본인 과실을 좀 많이 잡고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딱 그렇다라고 볼 수 있도록 줘요. 지문을.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거는 거의 안 줍니다. 예. 그래서 한번 3번 문제는 잘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예. 그 오땡땡이 가산동 소재 지식정보센터에 방문하였다. 건물 관리 부실로 배관이 파손됐대요. 배관이 파손되면 물이 줄 흐르겠죠? 근데 또 겨울인가 봐. 예. 새벽에 하강한 기온에 의해서 결빙이 됐답니다. 예. 출입구를 이용하던 이용객이 전도됐대요. 예. 지식정보센터는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지겠죠. 근데 과연 뭐 때문에 지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건물 관리 부실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사람의 실수로 인한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 부실만 따지면은 우리가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물을 수 있겠죠. 이 지식정보센터가 점유 상태인지 소유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예. 만약에 뭐 점유자가 아니라 소유주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런 불가능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결국은 피보험자 측이 책임을 져야지. 나중에 보상 책임 쪽 할 때는요. 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지식정보센터 공작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명백하게 문제에서 소유주인지 점유자인지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다 써줄 필요가 없겠죠. 점유자면 점유자 책임, 소유자면 소유자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그게 불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다?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다 하시면 됩니다. 찍지 마세요. 오늘 다 드립니다. 예. 다 프린트물 드립니다. 예. 제가 같이 풀거나 하는 거는 뭐 연습 문제나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그 수업 끝나면은 다 드리니까 예. 그 찍을 시간에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공부하세요. 예. 다음에 한번 5번 볼게요. 예. 이번에는 예. 예. 멍멍이가 나네. 명멍이요. 예. 아유, 어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모 연예인 부드러운 표현으로 강아지. 예. 조금 억하게 하면 개. 아? 그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예. 고라니를 쫓아 뛰쳐나가서 옆집에 사시는 분을 물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집 개는 순해요. 지뿔. 뭐가 순해. 예. 자기가 볼 때만 그렇지. 주인한테만 꼬리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때가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예. 원래 그때 개 물림이 많아요. 예. 발전하는 시기. 예. 얘네들 흥분을 잘해요. 스쿼트 같은 게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 일배책 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개 물리는 경우. 예. 그리고 개가 나타나면요. 쫄지 마십시오. 쫄면 물립니다. 개들도 딱 봤을 때, 자기 째려봤을 때 자기 안 되겠다 싶잖아요. 꼬리 내려요. 예. 그래서 주로 물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노약자분들, 여성분들. 예. 예.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사람들. 예. 이거 사냥감으로 보는 거예요. 사냥감으로. 그래서 그럴 땐 달려드십시오. 그리고 발로 뻥 차십시오. 예. 그게 나아요. 예. 아니면 좀 큰 소리를 낸다든지 뭘 해서 겁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물립니다. 예. 이제 물리는 걸 대비해서 이런 걸 또 알아두셔야 돼요. 예. 채땡땡은 평소 알고 지낸 지인 이땡땡의 부탁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며칠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반려견을. 근데 이제 우리 강아지도 산책시켜줘야 되죠. 산책을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반려견이 때문에 흥분을 한 거예요. 예, 얘가 막 서로들 막 그런 강아지도 있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개를 문 게 아니라 상대방 주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예, 친구 반려견이. 그럴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논하시오. 예, 이거 이 반려견 주인은 이땡땡이죠. 명확하죠. 여기 써 있으니까. 예.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동물은 점유자만 책임져요. 점유자만. 현재 그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동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유주를 못 밝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저희 집에 있는 그분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다가 해코지를 하는 순간 총을 하가지고 우리 동네는 길고양이들 다 포획한다고. 하도 얘네들이 타이어 같은 데 이렇게 긁는 데 있잖아요. 차체에 긁는 데 못 봤는데 이 수컷 고양이들이 한 번씩 차 겨울에 번데트기에 올라와서 막 찍어놔요. 발도장을. 그래서 막 원래는 찍을 때는 이제 발톱을 대부분 집어넣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래요. 발톱을 자기가 직접 긁는 걸 봤대. 예. 그래서, 그랬다가는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혹시 반려견들이 이런 사고를 치잖아요? 예. 이런 사고든 저런 사고든, 예. 보험을 들어놨으면은 우리 집 반려견이에요. 예.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개예요.
지나가는 똥개야 그냥. 예. 예전에 그런 판례가 한번 있어요. 개가 도로로 뛰어들어서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개가 다쳤겠죠. 개 주인은 개 다친 비용을 달라고 청구했겠죠. 그러다가 대로 혹 뗄라다 혹을 붙였죠. 왜? 개가 도로로 뛰어들어오면서 사고 유발한 거에 대해서 30% 책임지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당신 점유자 관리 잘못해서 개가 사고를 유발했다. 30% 책임져라. 제가 그거 설명할 때 많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놨으면 우리 집게. 보험을 안 들어왔으면, 왜 사고 났지? 이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점유했던 채땡땡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몇 조에 따라 759조예요, 9조. 예. 모르면 쓰지 마라. 예. 알면은 써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결국은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 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누가? 채땡땡이. 이게 중요해요. 누가 부담하는지. 누가 어떤 근거에 따라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법리는 딱 그래요. 주체. 그다음에 근거. 이거 두 가지예요. 주체, 근거. 네. 책임을 진다. 근데 누가? 무슨 근거로 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진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쫙 나열하는 것 뿐입니다. 보기 좋게. 아셨죠? 네. 해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 볼게요. 예, 이번에는 홍길동이 나왔습니다. 홍길동이. 예, 제가 앞으로 카페에서 홍길동이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예, 홍길동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에스컬레이터를 빠르게 뛰어서 이용하다가, 저도 오늘 빠르게 뛰어 올라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상작동 낸 거예요. 예, 이 가끔 여러분들 언론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 되게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 서울대 입구역도 한번 우르르 내려온 적이 있고요. 예, 서울대 입구역대가 웃겼죠. 서울대 있고 여기. 왜? 그 에스컬레이터 유지 관리하는 업체는 제가 담당이었어요. 유지 관리 업체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서울 메트로가 현대였나 삼성이었나 그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왔고. 예, 저희, 예, 간사가 돌아가요. 간사가 돌아가는데, 예, 그때 이제 박땡땡 시장님이 가셨죠. 그때. 예, 흑석동 중대병원 가고 막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쏙 빠지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쏙 빠지고 메트로 보험자가 들어가서 계속 다 처리한 거예요. 원래는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 업체에 맡기잖아요. 저희가 가서 해야 돼요. 근데 그쪽 회사가 다 시달렸어요. 한번 발당하니까 발도 못 빼는 거야. 왜? 서울시장부터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인데, 아 이거 어차피 저쪽 업체 그럼 니네가 해주고 구상해. 이 얘기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때요? 유지관리 잘못해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작동이라는 말로 표현해놨죠. 이상작동. 정상작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메트로,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도 책임 있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용 중인 을지문덕이 전도됐답니다. 여기 대해서 책임을 논하시오. 같이 한번 풀이볼게요. 당연히 홍길동은 750조 책임지겠죠? 에스컬레이터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송도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으니까 잘못한 거겠죠. 750조 책임을 지는 겁니다, 홍길동은.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역사, 즉, 메트로겠죠? 그쪽은 뭐예요? 758조예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인지 나왔다고 하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없으니까 이 정도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길동과 역사 측은 뭐예요? 760조라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공동 불법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커요. 누구한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가 되면은 내 거 다 받기 전에 내 피해 배상 받기 전에 둘 다 못 빠져나가요. 예. 딱 잡아놓은 거예요, 양쪽을요. 근데 이게 공동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비율만큼만 주면 끝나요. 내 비율만큼만. 내 책임 30%다? 30%만 주면 나는 해방이에요. 하지만 공동 불법행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과실 30%만큼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을 다 받지 못하면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끈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는 잘 했을 것 같은데 요 760조는 빼 드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요 체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궤도식 굴삭기로 작업하던 안땡땡의 실수로. 여기서 잘 읽어야 돼. 사람이 많이 나와요. 누가 있냐면 실수는 안땡땡이에요. 안땡땡의 실수로 공사장 인부 박땡땡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땡땡은 박땡땡한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지겠죠? 750조 책임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급인 땡땡건설이 굴삭기를 임차한 거예요. 보니까 조종수 안땡땡은 굴삭기 업체 직원입니다. 굴삭기 업체. 그러면은 직원 안땡땡이 다른 제3자한테 손해를 야기시켰죠. 그러면 이 굴삭기 업체는 어때요? 756조에 따라 책임지겠죠. 예.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박땡땡이 굴삭기 작업 반경 이내로 접근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이었다. 예. 그 다음에 박땡땡은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이며 땡땡건설은 굴삭기 작업 반경 내 출입을 제한을 실시하지 않았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안땡땡 책임지죠. 안땡땡의 사용자 책임지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 책임지겠죠. 직접적으로 어떤 작업장 반경에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건 있지만 이거를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근로자니까 이럴 때 써먹는 게 이제 390조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해서 묻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거를 정리한 게 밑에 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건설회사는 박땡땡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둘째 안땡땡 조종소 안땡땡은 750조 책임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중기업체는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756조는 내 직원이 잘못했을 때 묻는 겁니다. 내 직원이. 내 직원이. 대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390조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에요. 채무 불이행 쪽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좀 잘 좀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불이 났네 불. 땡땡전자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입고객 갑의 집을 전소시키고 갑과 배우자 을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됐대요. 이런 경우 많죠. 원인 조사 해보니까 컴프레셔 부품 결함이에요. 컴프레셔 부품 결함이요. 예. 컴프레셔 부품 결함 하니까 딱 생각나요. 예. 예. 특정 회사, 특정 모델에서 컴프레셔 부품 이상으로 계속 화재가 나요. 근데 CC하는 거, CC. 리콜 안 해. 예. 다 지났죠, 지금은. 한 7, 8년 전 얘기니까. 예. 아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누구만 몰랐냐면 재보험자만 몰랐죠. 우리는 알고 있었지. 예. 예. 재보험자가 그런 사실 알았으면 요율을 그렇게 내리진 않았겠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저희는 손해를 안 봐요. 재보험자한테는 너희한테만 출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한 30% 걔네한테만. 근데 실제는 코리안 내에도 또 출지해놨어. 그러죠. 우리 양다리 거쳐나왔고 실제 우리 보유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출제 많이 하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커미션을 먹잖아요. 보험사는 재보험 출지한다고 해서 받은 비율만큼 그대로 보험료 주는 게 아니에요. 모집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재보험자들은요. 그러면 그만큼을 떼주는 겁니다. 그걸 보통 알아야 커미션이라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커미션 갖고 남겨먹는 게 우리는요. 예. 그때 한도가 10억이었거든요. 에그리게시 10억이었거든요. 10억 다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그때 보험료가 8억인가 9억 전 들어오거든요. 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네, 그런 사고들이 꽤 많았어요. 뭐 특정 회사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제가 얘기하면 어느 회사인지 알 거예요. 어차피 뭐 지금은 그 회사 계열사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한참 많았는데 우리 집에 가니까 그 회사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봤죠. 그 모델인가. 예, 다행히 그 모델은 아니에요. 예, 그 모델이면 조심해서 봐야죠. 제 불 잘 난다. 예. 화재 현장 요즘 많이 다니는데 아, 그 매키키한 냄새 아우. 네, 어제도 화재 현장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언론 보도 나와서 창원 쪽에 마산 쪽에서 이제 그 한 분 돌아가신 그 현장 갔다 왔는데 네, 주말에는 일하기 싫어요. 입주자 아파트다 보니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만 다 모인대요. 그래서 어제 뭐 브리핑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주택들이 싫어요. 그리고 사람 많으면은 뭐든지 힘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제 피해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다 다르잖아요. 좀 피곤한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화제.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인데, 봐봐요. 지금 발화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죠. 이거 제품의 무슨 결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세 가지가 있죠. 결함이.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이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 이거? 제조상 결함으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래서 풀이 보시면 땡땡전자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상에 손해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뭘로? 제조상 결함으로. 그럼 제조상 결함이 무엇인지 추가해놨죠.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였는지 관계없이 제조물의 원래 의도와 설계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 나와 있는 제조상 결함입니다. 과거에 이제 결함에 대해서 쓰라는 게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얘기했던 그세 가지 결함을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묻는다면은 어느 결함인지 정도는 아셔야죠. 설계상인지, 제조상인지, 표시상인지.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 전자회사의 전자레인지 옆에 보면은 고양이 표시가 그려져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미국에 어떤 사람이 전자레인지에다가 고양이를 집어넣고 돌려놓고 고양이가 죽으니까 그 회사를 상대로 표시 결함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사이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전자포로 그이 음식물을 가열하는 장비가 전자레인지잖아요. 얘가 드라이기인 줄 알았나? 바람 나오는 건줄 알았나? 전자파로 써갖고 얘를 뜨겁게 만드는 건데, 안 그래도 뜨거운 고양이들을, 고양이가 보통 사람보다 1, 2도 높거든요? 걔는 보통 37도, 8도 나오거든요? 그 애를 열을 더 가하면은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상상을 못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표시가 안돼 있다라고 클레임들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결함인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 9번 문제 볼게요. 땡땡 건설이 신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현장 부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싱크홀. 여러분들 포토홀하고 싱크홀은 구분하시죠? 역시 차량 공부하신 분은 잘하죠. 포토홀 문제까지 시험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포토홀은 그냥 한 5cm 내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얼고 높고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는 게 포트홀이고, 싱크홀은 몇년 전이었죠? 일본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됐죠.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도 한번 차가 그대로 푹 꺼지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지반이 그대로 내려앉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거는 싱크홀은,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들이 보통 짬뽕이 돼요. 이 지반 자체에 제대로 작업이 안 됐거나, 또는 그 밑에 지하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푹 꺼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 아니고 꽤 됐죠. 한 6년? 6년 전에 됐구나, 6년 전에. 용산. 용산. 지금은 낮춰져 있죠. 용산에 주상복합 건물 짓다가, 행인 두 명이 싱크홀에 빠졌어요. 행인 두 명이 갑자기 안녕하고 푹 꺼졌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야, 저도 뭐 그런 사고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 푹충마을에서 염탱이, 그냥 푹 염탱이에요. 얼마 받은지 아세요? 아, 2억까지 받겠나요? 2천만 원씩 받았어요, 2천만 원씩. 건설사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그럼 건설사는 보험금 청구하죠? 뭐죠, 우리. 무슨 이거 2천만 원씩 나가냐고. 200만 원도 안 나갈 사고. 며칠 통원 하고 말이 되냐고.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할 만하다는 거죠. 돈 되는 사고, 돈 되는 사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웬만큼 해보세요. 뼈안 부러져갖고 보험사에 2천만 원 받으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8,000원씩이니까 2천만 원 며칠을 치료받아야 돼. 교통비 8,000원씩 계산해봐. 엄청난 노력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쉬지 않고 병원을 찍어야 돼요. 말같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두 명이 빠진 적이 있어요. 버스 내려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툭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도 지하수 관련돼서 지하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집안이 붕괴된 겁니다. 대부분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행인 두 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 조사 결과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배출 부족자로 인해서 지면이 침하한 걸로 확인됐다. 이게 그때 그 원인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나중에 보상 책임 아니에요. 보상 책임은 보험에 따라 이런 사고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도급자 같은 경우는 집안 침하 같은 게 면책이에요. 이건 지금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당연히 지금 봐봐요. 보면은 뭐예요? 풀이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지하수 배출 과정에 문제가 됐죠? 지하수 배출 과정에 문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직원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에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뭐가 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뭐 몇 조에 따라 딱딱딱 하겠는데, 예, 그게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건설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딱 몇 조를 갖고 오기가 딱 좋으면은 갖고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갖고 온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경기도 광명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제3자 방화, 이거 중요합니다. 제3자 방화 앞에 특수건물,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화재로 주민 A, 소유주 중요하겠죠. 주민 B, 임차인, 그 다음에 상가 이용객 C가 연기를 흡입해서 실을 받았다. 건물 소유주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법 상에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이 A, B, C 중에 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A가 타인이 아니죠.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개별 소유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소유주라고 하면 다 타인을 안 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 소유잖아요. 그래도 각각의 소유주들은 타인을 안 봐요. 하지만 임차인은 타인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 실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B하고 C는 타인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A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보험법상의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죠.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써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의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지만 어때요?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A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고 B와 C는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B와 C에 대한 것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보험하고 연계가 됩니다. 신배체하고 연계가 되는 게 이 책임 범위입니다. 11번 볼게요. 땡땡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에게 약물 투여 후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요거 말장난 조심하세요.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망 원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 있는데 강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예. 약하게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너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힘들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쓰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책임져. 네가 책임을 부정하기엔 좀 힘든데,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예.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다. 뭐 예, 말장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이걸로도 먼저 약물 투여에 대한 것도 책임 물을 수 있죠. 첫째. 둘째, 환자 산소 포화도가 급락을 했대요. 근데 의료진이 깜빡 존 거야. 딴짓 한 거예요. 이것도 확인됐답니다. 예. 약물 투여에 의한 과실도 있지만 의료진의 감시 소홀도 있죠. 그 뭐냐면 지금 약물 투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과실 책임으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묶기엔 좀 힘들어요. 이런 거는 주로 채무 불이행 쪽으로 묶는 게 맞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의료진의 감시 소홀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묶는 게 맞죠.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되는데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풀이를 해보니까 이제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내려고 양쪽을 쪼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물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쪼개는 겁니다. 대신 청구할 때는 두 개를 다 청구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받을 때 하나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쫙 투망을 치는 거예요. 넓게 투망을 친다.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불상해자의 방화. 여기는 불상해자의 방화로 찍혔네요. 방화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용 손님 A, B가 사망을 했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건물인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가임 여부인가 건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어떤 책임범위예요? 과실책임주의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재난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과실책임주의죠. 지금은 불상해자의 방화죠. 불상해자의 방화죠. 그러면은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해당 건물이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지겠죠.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풀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불상해자의 방화로 인해 화재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과실이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이 있어도 보상 책임까지도 안 집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도 손님 A, B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지고 그에 따른 보상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시라고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신배책 맞죠? 다중, 재난 다 책임 범위 한 번씩 검토한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에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조금씩은.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3번 볼게요. 땡땡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홍무기가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무기예요. 무기. 움직임 자체가 무기입니다. 계단을 돌면서 자재로 같은 회사 동료 직원 황당해를 충격했대요. 우리 그거죠? 이거. 황당해를 친 거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추락을 했답니다. 사고 현장은 추락방지 시설이 갖추지 않고 있었대요. 지금 이 13번 문제가 756조와 390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홍무기 씨 본인의 과실로 황당해를 다치겠죠. 그러면 750조 책임지겠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직원이 다쳤죠. 그런데 보니까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390조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죠. 플러스해서 홍무기의 사용자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756조까지 물을 수 있겠죠. 이게 이럴 때 갖다 붙이는 게 756조입니다. 따를 때 붙이는 게 아니라. 자, 한번 풀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홍무기 같은 경우는 750조고 홍무기의 사용자는 756조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근로자, 다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할 것이다. 756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특히나 업무상 재해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한번 13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마지막 14번 볼게요. 땡땡 공장에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던 김땡땡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였다. 원인 미상의 추락이에요.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추락했는데 왜 떨어진지는 나중에 잘 못 밝히는 게 많아요. 종업원이 부주의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너 왜 떨어졌냐 하면은 그래 나 벌떡 일어나서 나 왜 떨어졌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CCTV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건설 현장에 CCTV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원인 미상 추락 많아요. 뭔가 주변에 좀 뭐 이상한 한데 그리고 또 원인 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명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괜히 이거 특정 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현장 책임자들도 줄줄이 알사탕으로 다 처벌됩니다. 원인 미상 나오면은 처벌 수위가 되게 약해요. 총 책임자 정도만 그냥 벌금형 맞고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어떤 결정이 나타나잖아요? 줄줄이 알사탕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누가 사망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겁니다. 공사 중지 명령도 떨어져요. 빨간 달치 붙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인조사 하죠.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 줄주지 않았다는 걸 다 처벌받습니다. 뭐 실형은 안 사는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좀 어정쩡하면 원인 미상이 많아요. 실제 나중에 이제 산재 처리 서류들 받다 보면은 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요. 근데 문제는 작업 전에 안전화하고 안전모가 지급이 됐대요. 그럼 다 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안전교육이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다 잘했어. 안전화도 신었고 안전모도 착용했고. 근데 보니까 안전교육을 안 했다네. 안전교육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떡하러. 이렇게 안 주면요. 실제 실무에서 이걸 교육일지를 받아서 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잖아요. 안전교육을 안 했으니까. 다른 원인 미상이고 추락해서 사망했고 예. 뭐 법리를 검토해야 되니까 애매하잖아요. 안전교육 안 한 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런 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쓴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으로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안전 관련돼서 안 됐다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까지 검토해 주시면 잘 검토하는 거. 만약에 없으면 요거 몰라서 생략해도 돼요. 그냥 요렇게만 쓰셔도 돼요.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검토한다면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걸 써주시면 조금 더 좋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책임법리 연례 문제인데요. 예, 좀 빠르게 나갔어요. 예, 원래 이걸 좀 나눠서 2시간에 할까 하다가 1시간에 끝내고 예,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여유있게 나가기 위해서 땡겨서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